아들인들을 위한 발라드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피로자나 부처님께서 저희들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바라봐 주실 거라 기대를 하면서요. 여러분들 부처님의 가피 가득 받아가시는 그런 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산사음악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요. 이 산사의 이 분위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악기일 것 같습니다. 색소폰 리스트가 한 분이 올라오시겠는데요. 박재성 선생이십니다. 빛처럼 음악처럼 그리고 고이비또요 이렇게 두 곡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이분이 저는 이 프로필을 보면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프로필을 보니까 프로필 중에 색소폰 코리아 메인 모델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 모델? 외모가 또 궁금해지죠? 이렇게 되니까 음악과 함께 외모 또한 아주 출중하신 색소폰 리스트입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재성 선생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멈추고 싶던 순간들 멈추고 싶던 순간들 행복한 기억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던 너를 이제 나의 눈물과 바꿔야 하나 순간 너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 연인도 아니야 연인도 아니 그렇게 친구도 어색한 사이가 싫어져 난 떠나리 우연보다도 잘 맞던 우리의 인연 그 안에서 나는 널 떠나래 다시 한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단 가까운 날 보는 너의 그 마음을 이제 꺼내 내 자신보다 사랑보다 먼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절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회서얼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치리야 지하로에 제가 식어지면 빈밭의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여울분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보더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불썩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기민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으신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그리 단풀 밑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한영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사랑의 진실입니다 잊어버려야 하겠다는 말은 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 잊고 싶을 때는 말이 없습니다 헤어질 때 돌아보지 않는 것은 너무 헤어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웃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표정은 이별의 시작입니다 떠날 때 울면 잊지 못한다는 증거요 뛰다가 가로등에 기대어 울면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없음을 슬퍼 말고 잠시라도 함께 있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더 좋아해 주지 않음을 노여워 말고 이만큼 좋아해 주는 것에 만족하고 나만 애태운다고 원망치 말고 애처롭기만 한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기만 하는 사랑이라 지치지 말고 더 많이 줄 수 없음을 아파하고 남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질투하지 말고 그의 기쁨이라 여겨 함께 기뻐할 줄 알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이라 일찍 포기하지 말고 깨끗한 사랑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나는 다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려옵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려옵니다. 뭐 누구야 인연처럼 고개요 뭉게구름 뭉게뭉게 피어올라 산 언덕 만나고 돌돌 개울물 흘러 흘러 강가에 일어나 대숲에 있는 바람 세월을 노래하듯이 얼굴마다 가슴마다 천의 얼굴 가는 얼굴처럼 우리 오늘 여기에 모였네 깊어가는 가을밤은 수분 양 발그레 달님 만나러 가는가 우리들도 닮아지가는 어린아이들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달 따러 갈거나 날이 새고 달이 차도록 이 마음 여기에 묶어두고서 아직 남은 오늘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극한 국화차 한 잔으로 노래할거나 어하둥둥 한 잔 술에 춤 한번 출까나 어하둥둥 한 잔 술에 춤 한번 출까나 들려드릴 곡은 세종대학교 교수님께서 직접 편곡을 하셔서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신영준 선생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네, 굉장히 천재적인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교수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해주셨고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